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최근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탈당, 또 이 공천 작업 등 총선을 앞두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의 복귀인데 오늘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첫 소식, 보름 만에 당무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합니다. 2일 흉기 피습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10일 퇴원 후 일주일 동안 자택에 머물며 회복해왔는데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 공백 우려가 커지자 당무에 복귀한 겁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많이 회복했다며 최고위에 이어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명계의 입단 탈당으로 당 분열이 가시화하고 제3지대 연대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정치권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돼 이 대표가 어떻게 수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 출근하며 복귀 소감을 밝힐 예정인데 총선 승리와 당내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이송과 관련해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부산을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 일정은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